특별한 순서 하나를 하겠습니다.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순서입니다. 내가 발명한 순서입니다. 특별한 방법으로 신앙을 함성처럼 함께 고백하는 순서입니다. 이 순서의 이름은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.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됩니다.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오른팔을 번쩍 쳐들면서 내가 묻는 물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. 소리치는 고함 지르는 그런 순서입니다. 그럼 지금 연습을 해보겠어요. 세 가지만 물을 텐데 다 주먹을 쥐어보세요. 주먹을 쥐고 내가 물을 때 대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때는 오른손을 바짝 쳐드세요. 여러분 여기 왜 왔지요? 오른손을 바짝 쳐들면서 주먹을 쥐고 세 번 물어보겠어요. 연습이에요.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? 우리는 왜 삽니까?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?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? 인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?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? 어디가 생명이 있습니까?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?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? 누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? 누가 소망을 절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? 미움이 있는 것에 누가 사랑을 심습니까? 악한 사람을 어떻게 선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? 악의 세력이 많고 악령의 세력이 마음마다 있는데 그 마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악령의 세력을 누가 몰아낼 수 있습니까?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은 곳마다 상처가 있습니다. 각종 질병만큼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. 뿌리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. 그 알고 모르는 깊은 의식의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? 우리에게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. 선을 행할 힘이 필요합니다. 원수를 용서할 힘이 필요합니다. 주님을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. 나라를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.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옵니까? 인간성과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. 누가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? 어떻게 존경받는 결례가 될 수가 있습니까? 경제 부흥의 원천력은 어디가 있습니까?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행의 활력선은 어디에 있습니까?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어디에서 얻을까요?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? 자녀 교육의 비결은 무엇입니까? 노사 화합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? 민족 화합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? 남북 통일의 열쇠는 어디 누가 쥐고 있습니까?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? 정치가들이 맨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? 교육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? 언론인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? 군인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? 부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? 노동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?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? 어린이들에게 맨 먼저 가르쳐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? 가난한 사람들과 농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? 병든 사람에게 먼저 전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? 일본 사람이 맨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? 중국 사람에게 맨 먼저 전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?
러시아인들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? 세계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? 북한의 동포들에게 맨 먼저 전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? 이곳에 누구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?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? 우리의 살 길은 누구십니까?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? 감사합니다. 지금은 세 가지 헌신을 하겠습니다. 결단의 시간입니다. 첫째는 여러분 여기 온 분들은 다 기독군이 되어야 됩니다.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. 입장할 때 논하준 활동한 나라들이 있습니다. 그 나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결의해야 됩니다. 또 북한의 한 동리, 4,300동리 중에 한 동리를 여러분에게 논하줬습니다. 또 머지않아서 8,000대학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논하줄 것입니다. 또 10만 대학생 통일봉사단 세계선교단 여기 모인 이 학생들의 이름, 그분들은 다 일선의 전쟁, 복음 전쟁터로 나갈 사람들입니다.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헌금한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. 우리들의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쓰여져야 됩니다. 세 번째는 여기 온 분들이 단기, 장기로 평생에 한 번 선교하러 외국에 나가겠다고 하는 헌신의 결의입니다. 네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서 선교 헌신하겠다는 그 결의와 약속입니다.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그 약속과 결심은 하나님이 간수해 주십니다. 그래서 순서가 좀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헌신을 시키겠습니다. 이제 말한 네 가지 기도하겠습니다. 헌금으로 참여하겠습니다. 내 몸으로 참여하겠습니다. 내 자녀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. 이 세 가지, 네 가지의 결의를 기립하는 것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자리에서 기립해 주세요. 헌신의 결의를 기립하는 걸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다 기립해 주세요. 그 자리에서 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 기립했죠?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? 결의와 헌신의 표시로 기립을 했는데 아멘을 세 가지만 세 번만 하십시다. 그것도 주먹을 쥐십시다. 오른팔을 번쩍 들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헌금하겠습니다.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아멘을 힘껏 세 번 하십시다. 함성처럼 부르짖으십시다.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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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앉으십시오.